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거주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와 잠시 정착할 때 거주하는 것은 성막을 중심하고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곳이었다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활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하여서 생활하는 그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생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는 일이 되든지 잠시 정착하고 있을 때든지 항상 성막을 중심하여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막을 중심한 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해놓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성질에 맞지 않으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러면은 내 취향에 맞는 나를 위한 예배 처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됨을 누리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축복, 물질의 축복, 어떤 행복의 축복을 받으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가서 사는,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예배당 가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받기 위한 것으로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당에 가서 내가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죄의 용서는 받기 위해서 왔다. 물론 죄의 용서는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곳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또 반죽 그릇에도 복받고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곳이 이 성막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 곳이 이 성막입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죄 용서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곳이요, 성막은 죄인이 용서를 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하여서 행진할 때에 어떤 모습인고 하니, 성막을 중심하여서 앞에 시몬 이사갈, 그리고 옆에 르벤 유다, 갓 스불론이 앞줄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뒷면에 베냐민, 므낫셋, 에브라임, 단, 아셀,
납달리가 뒤따라갑니다. 동쪽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성마을 중심하여서 머무를 때에는 역시 북쪽에는 다니 아셀 납달리, 이 지도적인 지파입니다. 요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단 아셀 북쪽이요. 그리고 남쪽에는 갓 시몬 르벤이 또한 이 지도자격 지파입니다. 그리고 뒤편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지도자격이요, 므낫세 벤야민 뒤편에 서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지도격인 자세에서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성막 밖에서 제사장을 도와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는 것 같이 오늘 교회에서 각인의 제사장 된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하여 생활한 것 같이 나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